티어올라라 잉어킹이라는 게임입니다. 한국어로 플레이하죠. 가격 결정 되게 귀엽게 돼 있네요. 방금 받았습니다. 잠깐만, 송출하면 멀쩡하구만. 잠깐 올리자. 올리고 살짝 벽에 댄 다음에, 아, 이너 말고 얘를 늘려야지.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종이. 썼다. 가로 본능으로 해서. 됐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잉어킹 스타트. 처음부터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선택해주시고, 이어받기를, 데이터를 소지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이어받기를 선택해주세요.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처음이니까요. 만나서 반갑다. 디어올라라 잉어킹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내 이름은 카프. 사람들은 카프촌장이라고 부르고 있지. 여기는 잉어킹을 사랑하는 마을 홉타운. 곳곳에서 잉어킹을 키우고 있다네. 잉어킹은 아무튼 튀어오르고 또 튀어오르지. 도움도 안 되고 한심한 세상에서 제일 약한 포켓몬으로 불리지만, 어떤 순간에도 튀어오르는 무한한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모든 잉어킹을 정말 좋아하지. 이 지방에는 잉어킹이 튀는 힘을 겨루는 8개의 리그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 마을의 챔피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네. 그래서 잉어킹들도 의욕을 잃게 되고, 이 마을의 잉어킹은 거의 뒤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지. 이대로는 위험해라고 생각한 순간, 포켓몬을 키우는 재능이 뛰어난 자네가 오게 된 거야. 자네라면 리그에서 이길 수 있는 잉어킹을 키울 수 있을 것에, 자네의 활약으로 잉어킹들도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부탁하네. 8개의 리그 제패를 목표로 잉어킹을 키워주지 않겠나? 자네 잉어킹을 보여주지 않겠나? 아니, 내가 받는 거 아닌가요? 내걸 보여주는 거요? 아, 그쵸? 자, 날 따라오게. 바캉스 가는 것 같은데? 아, 주인공 귀엽네요. 양식장이 있으시군요. 세계에 낙엽 낚싯대가 있지? 하하, 잉어킹을 낳는 데는 이게 최고라네. 왕래는 나도 잘 나가는 잉어킹 브라더로 활약했던 몸. 늙어버린 지금은 느긋이 잉어킹을 키우고 있지. 자네에게 한 말을 주지. 내가 낚싯대를 골라줌세. 자, 이거야. 아, 내가 진짜 잡는 거야? 아, 이 애니메이션으로 잡아주는 거겠죠? 아마 한 마리만 키우는 게임일 테니까. 오, 야, 잘 만들었다.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건 잘 튀어오를 것 같은 잉어킹이구나. 다음으로. 아, 포켓몬 것 같아. 노말 타입, 투콘, CPU. 너로 정했다. 잉어킹은 정말 기운이 좋군. 이걸로 자네도 잉어킹 브라더라네. 다음은 키우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어. 장소를 이동하지. 저도 잉어킹은 굉장히 많이 포켓몬 게임한테 키웠죠. 갸라도스를 좋아해서. 파란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티느님, CP를 키우자. CP는 티느님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먹을 것을 탭하면 잉어킹에게 먹이를 먹일 수 있지. 먹을 것을 먹이자. 아. 이런 게임이었어? 아, 이거를 내가 클릭을 해서 주는 거구나. 그렇구나. 아, 뭐 좋지. 다 먹여. 레벨업. 특훈을 하면 CP가 더 크게 오른단다. 특훈, 내 생각에 이거 플레이타임 그렇게 안길 거라고 생각하고 받은 건데, 일단 해보죠. 출발합니다. 오늘의 특훈은 튀어오르는 새기. 뭐? 내가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혼자 하는 거야? 디지몬 하는 거 같네요. 디지몬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르잖아요. 디지몬 월드에서 홈에 있는 수조로 돌아갔다. 야, 많이 세졌는데? 티드님을 키웠다면 리그에 도전하겠나? 잠깐만, 내 방송 좌우가 반전되는 게 아니지? 리그 제펠 노리게. 이거 화면이 이거 잘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네요? 1회전 해보죠.
잠깐만. 이거 뭐지? 피카츄 와서 도전합니다, 일단. 이제 이고킹이랑만 싸우는 게임이야? 나 이거 사진 스크린샷 보고 니 제목 봤는데? 어? 자,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곧 시작합니다. 어. 티올라다, 이고킹. 오! 야, 이... 결과는 과연? 내게 더, 어, 그치. 훨씬 높았지. 이어킹의 승리.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어이, 잘 만들었는데. 프렌드 리그 1회전 클리어. 브레더 강감치 1. 브레더 랭크가 오르면 특급 포인트가 회복되고 다이아를 획득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요. 라고 써있습니다. 코인 4개를 겟했다. 겟했다. 훈련시키는데 쓰는 피로도 같은 게 회복되나봐요. 2기세로 가면 8개의 리그를 제패하는 것도 불가능 아닐지 모르겠어. 초보자들이 모이는 프렌드 리그와 킹리드의 리그의 챔피언을 목표로 하게 드디어 지금부터 자네의 이야기가 시작하네. 꿈과 사랑이 넘치는 티올라나 잉어킹의 세계로 렛츠고! 멀고 토큰 시켜서 리그에 도전. 누구보다도 높게 티올라는 잉어킹을 키우는 게다. 아, 이거 긴 게임인가요? 리그 레이드, 리그 에이드. 해보자. 엔딩은 있겠지. 일단 맥이고. 맥이면 뭐가 차지 않을까? 그런 거 없네요. 타운이 있고 리그가 있는데 특훈을 해야죠. 특훈 다 시키고 갈 거예요. 음식 다 먹여. 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이다. 너무 컸으면 또 번잡할 뻔했는데 특훈도 하러 갑니다. 뭐를 하던 내 생각에는 CP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치는 똑같이 오를 거예요. 뭐 하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훈련 두 개밖에 없네요. 티어 오르는 색이 이게 랜덤으로 정해지고 내 생각엔 종류가 하나 추가되면서 좋은 게 그런 식으로 한 노가다 게임이 아닌가. 응? 슈퍼 대성고? 어? 누군가가 오고 있다. 투쿤 후에 랜덤으로 이벤트가 일어날 때가 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더군. 촌장 마사지? 카프 촌장 열심히 투쿤 중이군. 자네 잉어킹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자, 4개 바뀌게 특제 마사지야. 으렵! 아, 와. 잘 만들었는데? 아, 일단 음식 먼저. 어, 랩업하고 지금 난리 났지 지금? 니고! 아... 지난 줄 알았잖아. 설렜잖아. 1kg... 아... 어, 이거 뭔 소불 뭐야? 코인! 아, 이런 게 있구나. 코인은 뭐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먹여보죠. 멀고 다 먹이고 특훈하러 갑니다. 포인트 꽉 찼으니까 스킵해. 오늘의 특훈, 아, 새로운 거 나왔죠? 스킵. 몸통 박치기. 이어킹이 레벨 15 정도에 몸통 박치기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아, 짜게 오르는데? 뭐 또 오냐? 랜덤이면 촌장의 마사지, 아. 저 암마빵 찾으셨어? 특훈 포인트. 이거 후반 가면은 대기 시간만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스킵 계속해서. 일단 투쿤 시키죠. 투쿤 다 시키겠습니다. 끝까지 다. 지금 많이 세지네요. 순식간에. 어, 내 생각에 이거 길진 않고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70. 금구슬! 뭐야 이거? 열심히 하고 있네. 아저씨가 좋은 걸 주지. 이건 아저씨의 금구슬이야. 금구슬이... 불알이죠. 일본에서는. 아우...
과일도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네. 랭크가 있는데. 토큰하러 가죠. 아, 아니야. 너무 포인트를 많이 채워줘서 얘네가. 그래, 스킵하고, 타운은 나중에 갈 겁니다. 토큰 다 하고. 랜덤 이벤트인데 되게 이벤트 많이 준다. 내 생각에는 금구슬이 비싸게 팔리거든요. 본편에서 5,000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일반 성공하면은, 와, 많이 오른다. 이게 많이 오른다. 훨씬 많이 오르네. 아, 1세대에요? 아, 일단 업. 모양이 뚜렷해졌다? 모양도 안 뚜렷했어, 그러면? 갑자기 이거 보니까 포켓몬 하고 싶다. 아, 샌드백 싫어. 아, 샌드백 싫어. 대성공. 아, 이래도 백사야. 할아버지 오지 마세요. 이제 특훈하고 싶지 않아요. 아, 금구슬 좋아. 금구슬 팔아서 바로 파는구나. 코인도 생겼겠다. 좀 보죠. 우선 타운. 아, 이거 먼저 먹고요. 25. 뭐야? 먹을 걸 주고 간다고? 야, 개꿀이다. 얘는 던지면은 그냥 흉기인데? 저렇게 몸통 박치기 세 보이는 포켓몬 처음 보네요. 코사노였나? 저건 옛날 버전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좋아. 언제까지 먹을 거니? 다 먹었니? 배 터져 뒤지겠다, 야. 그건 12개! 돈을 너무 막 주는데? 돈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아닌가? 타운으로 갑니다, 일단. 리그에서 모은 코인으로 잉어킹을 육성에 도움이 되는 걸 구입할 수 있어. 먹을 것은? 아, 이런 게 되는구나. 아, 이게 랭크업이 있구나. 토큰 올려야지, 그러면. 올려봐. 랭크업. 그만 올리고. 아, 30 올라가면 올려야지. 얘도 올리고. 얘가 많이 올라가는데, 폭이 좀? 폭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워낙 약했었으니까. 쭉쭉 올려. 이것만 쭉 올리고. 돌살개 밀기? 저런 것도 있네. 자료실. 이벤트 도감. 아, 이벤트가 이렇게만 9개가 있어? 왜 갓겜이냐? 한 40분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만 먹고 훈련하러 가자. 리그 하러 가자. 2회전 하러 가죠. 도전합니다. 왜 안 튕기나 했어? 이어서 가자. 다음으로 스타트. 설마 처음부터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진. 그래. 2회전 시작되었습니다. 해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저 잉어소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그의 2회전 잉어킹은 이번엔 꽤나 긴 기합이 들어가 있거든요. 몸도 충분히 풀려있는 것 같으니 좋은 결과 기대돼요. 곧 시작입니다. 별거 없는데도 노래 같은 거 잘해서 잘 만들었네. 이거 꽤 다음 것까지 이길 것 같거든요? 2000이기 때문에. 브리더 경험치 1. 브리더 2랭크. 랭크업. 특공 포인트가 모두 회복됐으며 다이아를 얻게 됐습니다. 이거 최대 레벨이 12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인 4개를 겟했고요. 이거 어차피 최대 레벨 상한 있으면은 딴 거 올려서 상승을 올려도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홈으로.
일단 홈으로 먹을 거 먹이 전에 타운으로 가서 돈 아 됐어 됐어. 뭐 이렇게 할 게 할 게 그렇게 많진 않네. 게임이 그렇게 할 게 많진 않네요. 일단 맥이고요. 랭킹이 올라서 최대 상한 12로 됐다 그러는데 11로 떠 있어요. 아직까지 이건 뭐야? 스토리 목표 업적 겟. 아 이렇게 다이아도 있네. 이건 뭐야? 상세.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해보죠. 포인트 꽉 찼으니까 스킵해서 샌드백이네요. 이전에 잡은 이거킹 레벨 상한은 아 이거킹 새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애정이 없는 게임이었단 말인가. 아 430 올라갔어? 왜? 손장 마사지야. 암흑방이야 뭐요? 특급 포인트 회복. 일단 엄청난 기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레벨이기 때문에 다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더 이상 올릴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은퇴하자. 아주 기묘하네요. 하다못해 디지몬에서조차 죽고 시간이 지나면 알로 돌아가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은퇴시키고 뭐 횟감으로 쓰는 건가? 은퇴지압입니다. 기압이 들어가 있군요. 이 배틀에 그건 여리가 좋아. 너무 빨리 죽었는데? 내가 훨씬 높네요. 벌써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과는 과연 이거 나중에 날아다니나 보다. 어우야 강해졌어. 이렇게 강한 아이를 버려야 된단 말이야? 브리더 경험치 올라갑니다. 이 경험치가 많이 올려야 되네요. 두 개 되더니. 은퇴 시합을 치른 다음에 피카츄 궁금하다. 슈퍼볼 저거 있는가? 홈으로 가서. 뭐야?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스킵해. 그래서 이거 똑같고. 이거 스킵 안 될까? TV풀. 아, TV풀 난리 나서 지금 야한 영상들 엄청 올라왔다고 들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진짜 재지 안 하더라고요. 아 좋아. 프렌드 리그를 깨야 돼요. 지옥의 게임이구만. 들어갑니다. 잉어공? 잉태공? 아, 근데 이거 뭐 딱 슈퍼볼도 아니고 피카츄도 아니네요. TV풀 처음 들어간 거예요, 저게. 유튜브에서 TV풀 올라오는 거 봤는데 저거 어떻게 저런 게 되지 하는 보니까 채팅을 직접 화면에 쳐 넣는 거 같더라고요. 쳐 넣는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스킵하고 빨리 싸우자. 가자. 티올라라 잉어킹. 다 이길 것 같은데 얘로?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번엔 그래도 되게 세다. 11만 돼도 다음 코까지 이길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아닌가? 리그 안녕하세요. 리그 우승했습니다. 잉어킹 리그 우승. 프렌드 리그 경험치 2. 아, 오, 좋다. 프렌드 메달 겟. 아, 8개나 있어?
아, 진짜 8개 있구나. 6코인 25개. 왔다. 전기 구슬이 뭐죠? 생각보니까 포켓몬 세계에선 포켓몬을 먹는다 그러죠? 아마 그 옛날에 아직 기억나요. 그 황금이어킹 거기서 갸라도스 배가 망가진 다음에 갸라도스 진화하는, 잉어킹 갸라도스 진화하는 그 편에서 잉어킹이 맛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밖에 없다 그랬나? 뼈밖에 없다 그랬나? 가시밖에 없다 그랬나? 수조에 놀러 왔다. 우승하고 은퇴시키는.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크다. 최종 스코어 1대째. 환생 게임이야? 아, 튼튼한 거예요? 그럼 원래 센 놈이네, 잉어킹도. 최종 스코어, 왜 안 지켜져? 레벨 11, 2.44. 먹을 것을 준 횟수, 투쿨한 횟수 7. 이벤트 흑역훈 횟수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획득한 메달, 하나. 아니, 레벨업 한 번만 더 하고 해도 될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충분히? 세대 교체. 너 빨리 교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제가 늙어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잉어킹이 늙어서 버려진 게 아니라, 그냥 능치가 버려질 때가 돼서 버리는 거라, 도덕심에 벗어나지 않았나. 아, 랭크업. 3랭크면 좋죠. 다이아 10개. 13까지 올릴 수 있다. 의욕 보너스. 다음 잉어킹 낚으러 가세요. 어차피 내가 낚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되죠. 왓. 낚시 형님. 예. 다시 선택하자. 가운데 게 좋지, 원래 보통. 이동 중. 언제, 나랑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눌러요. 알아서 끌어 올립니다. 야, 이 정도 실력 낚시만 해도 먹고 살겠다. 아, 여기 양식장이지. 기본적인 잉어킹이야? 개성도 그럭저럭 강해 보여. 아, 그렇구나. 일단 맥스 레벨 있고, 너로 정했다. 너는 여자니까 잉어 퀸이다. 한글이 안 쳐진다. 한글이 안 쳐진다. 잉어 퀸 됐다. 세대 교체. 이게요? 뭐야? 뭐죠? 수직 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 일단 뭐 최대 상한에 올라갔으니까 더 강해지긴 할 겁니다. 2400 이상 강해지겠죠? 피카츄다. 마카 나왔을 때 피카츄를 탭하면 육성을 도와준다. 후면 수조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만 쳐먹어. 뭐 도와줄 거야? 뭐한 거지, 쟤? 1대째. 이렇게 보지. 오, 야, 잘 만들었다, 진짜. 잠깐만. 이게 아니야. 먹을 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아, 이게 돼? VP 그럼. 봉축 열매. 이건 얼만데? 이건 99, 이거는 33이야. 와. 일단 매겨. 봉축 열매. 저렇게 인터넷 살아는 있네요? 가버리는 줄 알았는데. 여기, 요거, 업적에서,
겟!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 11개. 겟! 은퇴를, 아, 11개. 좋습니다. 자, 어디, 업글해서 돈 30개 있으니까 특훈을 좀 업글하죠. 사랭크야? 하나, 둘, 셋, 됐어. 이제 특훈을 해야죠. 이렇게 주면은 내가 하나를 못 가잖아. 아, 잠시 좀 해봐. 자, 갑니다. 출발. 우리 전대처럼 많이 올라줄지 궁금한데. 아, 이게 많이 올라요. 티어 오르는 색이. 스킵. 아, 일반이야. 아하. 아, 230? 별로 안 오르는 것 같다. 어, 아까 애가 좀 더 비율적으로 더 올라갈끔 돼있나보다. 봉숭 먹고요. 조금 먹어요. 수직은 오랜까지 올라갔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출발하고. 아, 이게 시간이 지나야 투쿨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이게 좀 길겠네, 게임. 스킵. 티님이 강의 대성공. 아, 453. 좋아, 좋아, 좋아. 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중간 사이즈? 좋아, 좋아. 코인 6개. 야, 어떻게 50씩 올라가냐, 과일 하나 먹는데? 튕겼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딩급으로 튕기는데? 됐어. 재미있네요. 잉어 퀸. 오, 야, 많이 올라간다. 진짜 열매 짱이다. 이거 이게 짱이야, 얘가. 너가 짱이야. 어, 진짜 잘, 진짜 잘 오른다. 갓겜이네요. 1레크만 더 올리고 싸우러 가고 싶은데. 저기 스킵 성공 300. 어, 이벤트 안 뜬다? 랜덤. 아, 반짝반짝 빛나는 것. 떠내려왔다. 귀중한 물건을 개탈 수 찬스. 나쁜 예감도 개탄다. 나쁜 것도 있구나. 그냥 유리 구슬이었다. 아! 아, 뭐 버그가 있나보다. 복숭 열매 너무 잘 오른다. 다른 먹을 거 살 수 있나 볼까요? 아, 이건 브루더야? 이거 랭크업 하자. 아, 됐어. 랭크업 했다 개인도 낮을 수 있으니까. 너는? 넌 하나만 두 개 올리자. 해서 괜히 올린 것 같긴 한데. 숍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나요? 다양한 일회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3시간 동안 특훈한 CP가 50% 업. 리그 포인트를 회복한다. 아, 별게 다 있네. 해보죠. 리그 포인트가 아니라, 잠깐만, 나 보고 말았어. 보고 말았어. 복숭이를 보고 말았어. 그만. 그만. 팽돌이 그만. 신비의 물품. 저거는 배지 같은 건가 보다. 보고 말았어. 놓칠 수 없어. 이거는 놓칠 수 없지. 벌써 1.7이야? 되게 세진다 쉽게. 너 뭐 피카츄야 뭐 없냐? 도움이 안 되는구만. 미개한 거. 이거 뭐야? 안 봐? 아, 뭐 정보를 보라 그래? 리그 하러 가죠. 잉어킹이야? 아, 이거 그래도 어차피 다 잉어킹 아니야? 하... 스킵해. 디올랄라 잉어킹! 잉어킹
하면은 역시 가끔 서포터 포켓몬이 응원하러 올 때가 있다. CP업 승리할 수 있는 찬. CP업 이어킹하면 아무래도 그 달맞이 동굴 전에 압도적으로 이기네. 500원 주고 샀다가 고생고생해서 키우는, 그리고 이슬이가 너무 강해서 지난 시기 때까지 쭉 키우게 되는 그런 기억밖에 없네요. 실코인 자네의 잉어킹 육성은 순조로워 보이는군. 이어킹을 더 강하게 키워주고 싶을 때가 있겠지. 여기 참고로 내 잘나가는 잉어킹 브라더였던 시절에 수저 사진을 보여주지. 에? 응? 꿈이면은 아 아 이런 거구나. 좋아 힘차게 렛츠고. 일단 보상으로 가자. 노 이런 식으로. 아 내려가지 마. 내 거야. 내 거야. 랭크업 좋아요. 선명해진다? 사이즈가 커는 거. 새로운 모양 발견? 비단 적백. 이 뭐죠? 아, 또렷해지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되게 잘 먹는다, 근데. 코인. 아, 그것보다 한번 샵에서 사보죠. 다이아 다섯 개? 빨리 줘, 빨리. 잠깐만. 예. 이건 먹고. 모형 바꾸기.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잠깐, 뭔가 좀 이상. 야. 갓겜이야. 타운으로 가. 갓겜이고 나무로 타운으로 가서. 데코레이션 절친 굿즈. 랭크업. 아, 이런 게 있구나. 잠만보. 아, 데코레이션은. 근데 이거 비싸네? 의외로? 쌀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 하죠 뭐. 이건 오바고. 이거는 안 갔다. 특훈이 그나마 낫네. 올려줍니다. 이게 좀 많이 올라가네. 10% 이상 올라가죠? 다 5% 올라가는데? 놓치지마. 특훈 포인트가 없구나 지금. 사냥하러 가야지. 도전합니다. 지금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잉어킨 되게 재밌게 많이 오래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네 녹화. 벌써 떨어져 버렸습니다. 과연 잉어킨의 승리. 아 다음 것까지 이기겠는데 무난하게. 브리더 경험치 1. 아 1로는 안 돼. 일로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다음 3회전 배틀에 이겨서 스태미너 전개 리그가 회복됐다. 그렇다고 합니다. 됐고 과일이나 먹자.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어야 돼. 피카츄 언제 기술 써줄 거니. 정말 쓸모가 없구나. 뭐 또 없어? 투콘도 못 시키고 말이야.
그냥 다음으로 그냥 전투하죠. 아, 역전 재판 안 해봤습니다. 좀 추리라던가 뭐 암살 게임 같은 거는 좀 안 맞아서. 피카츄의 응원 25%? 일시적으로 파업. 아, 내 허리야. 아. 야, 일시적으로 25% 파업했는데도 비슷하게 올라간 거야? 와, 졌을 뻔했네 그러면은? 3회전 클리어? 오, 되게 세다. 쉽게 보면 안 되겠다. 모두의 동경. 굉장히 저렇게 높이 튀어오르는구나. 언젠가 나도 이런 얘기를 키우고 싶어. 특급 포인트가 해보... 아, 이런 거구나. 배틀에 이겨서 스태미너 전개, 리그 포인트가 회복됐다. 일단 올려야지. 이거 오래 걸리는 게임이구나. 난 진짜 하루면 끝나는 스토리 보는 게임인 줄 알았지. 오래 걸리네요. 저는 제 생각과 다르게. 나 이거 말고 또 게임 하나 받지 않았나요? 그 마인크래프트 공룡 같은 거? 아, 일단 치고 가자. 스킵해. 아, 샌드백이야. 300. 어, 괜찮게 올랐네. 이러면은 11이네 벌써. 어, 잘 됐네. 매겨. 가자. 싸움. 이번 거 이기면은 다음에는 보석이거든요. 붙어보죠. 출발. 5%?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약간 불안한데. 아, 이겼어. 어, 크게 차이 안 나지만 이겼네. 아슬아슬하게. 다음 거부터 어렵겠다. 아, 다음 거부터 힘들겠다. 아, 1m 차이로. 어, 진짜 세진다 얘네들. 8코인. 5회전. 좀 부질없는.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미쳤어? 안 쫄 거니? 피카츄야? 좋아. 이 정도면 됐어. 6랭크. 4랭크. 그 돈 모아놨다가 여는 게 낫겠죠? 돌사님 일기. 자료실은 뭐야? 자료 모으면은 포인트라도 줘, 좀. 이게 뭐야? 아이템. 특급 포인트. 102코인 겟. 어, 이런 게 되는군요. 지금 코인도 안 갔긴 한데, 어차피 퍼센테이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크게 길게 할 생각은 없어. 근데 디소체가 물이 좀 빠졌어요. 예, 다 볼 거 다 봤기 때문에. 이벤트도 다 설명했고요. 그냥 붙으러 가죠. 이번에 피카츄의 활약에 따라서 이길 겁니다. 인꽁꽁. 해설 여러분, 잘 아신 잉어소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함께 하도록 하죠. 특훈형 아이템 몇 줬었어요? 내 인벤토리 확인. 어, 25% 좋아. 이긴 것 같아. 약간이지만 강해진 상태고. 어, 이겼어. 이게 진짜 이겼네?
아우. 1m 차이도 안 나. 부득이 어 이제 좀 많이 오르네. 됐어. 포켓 드롭. 포켓 드롭? 오호. 다음 6회 전부터는 더 어렵겠죠. 너무 지겹다. 니거키만 나오니까 다른 게 없어. 안 써. 나중에 방송 끝나고 쓰겠습니다. 할아버지. 어. 포켓드롭 각이다.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벌크업, 랭크업, 랭크업. 굿즈. 굿즈 사서 포켓몬에 도움을 받자. 육성에 도움이 되는 데코레이션을 사자. 랜덤 이벤트 코인 28%, 랜덤 12%. 아,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구나. 같은 거에도. EV 동상 달성 기간 보너스 코인. 킬가루도 오브제. 보물의 코인 68%. 상트 항루 호 모형. 상트 항루 호 모형. 띄어쓰기 아버지 가게 들어가신다. 가방 들어가신다. 그만. 랜덤 이벤트 CP 10% 상승? 랜덤 이벤트로 CP가 생겨요? 이거 됐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코인 됐고. 인벤토리 아이템 같은 거 뒤질 수 있는. 질 때까지 하고 적당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켜서 하던가 그렇게 하고요. 도전합니다. 잉어퀸 너무 별거 없어. 잉어퀸만 나와. 아! 이 정도 차이면은 상금. 아, 이래 상금을 줘? 탑 피카츄에 따라서 얻어도 될 것 같은데? 피카츄가 잘만 주면은 비비실 것 같습니다. 특훈 이미 늦었고 한 번 더 해보자. 피카츄! 아, 아이템이 있었어? 나? 아, 보는 법을 알려줘야지 알지. 아, 아이템이 있는데. 리그에이드 같은 거 어떻게 봐? 뜨지가 않아. 진입 물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상 아니 맵. 이게 뭔 그지. 진입 물건 어딘데. 아 됐고 진입 물건 어딨어. 아 진입 물건 어디야. 벌써 질리기 시작했어. 이건 내 생각에는 마무리 짓기 전에 좀 보고 아이템 좀 쓰고 해보죠. 아 돌아가. 깜짝이야 이거 뭐야. 토큰 다이아숍 자료실 모양도감 됐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있잖아 아이템. 아이템을 어디서 진입 물건이 안 나오는데? 진입 물건. 진입 물건. 자료실 숍. 자료실 숍. 숍. 아, 진입 물건에 쓸 수 있다는 뭐 거지 같은 경우야 이거는. 진입 물건. 앱 종료잖아. 오. 아, 기묘하네. 보통 이런데 띄워놓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마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진입 물건 같은 거 쓰라고? 근데 위에 가도 없어요. 뭐 안 올려줄 거야? 피카츄? 투쿤. 타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있나? 아 병신 병신 아 변함없는 돌이라는 게 있어? 진화를 안 한다고? 어 좋은 거다. 좀만 더 합시다. 약간만 더 하고 99. 아 이 정도는 안 돼. 어 레더 이벤트 천정은 갑작 에? 천정은 갑작스럽게 도피 티어 오른다. 아 도피 티어 올라 상관없어. 야! 아 병신 게임! 아, 아. 자, 한번 뽑아는 보죠. 아, 뽑아는 보고. 아, 자, 오늘, 이게 이름 뭐더라? 이게 뭐냐, 뭐시기. 이, 잉어킹, 무한 노가다 게임이네요. 우리 잉어킹, 했네요. 잉어킹 했고요.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노가다 하는 게임인데, 시간 주기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어디, 납치를 당했는데, 시간을 때워야겠다. 이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빨리 해봐. 아, 금빛 주면 한다, 진짜로, 리얼. 금빛 주면 한다! 딱 봐도 금빛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아, 첫 번째 걸로 하자. 금빛이 나오는지가 궁금하다. 이 정도 되면은. 비단이야? 어? 이 정도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50이어도 상관없어. 두 번째 걸로 한다. 금빛이 좋아.
금빛이 좋아. 금빛 한 번만 줘, 제발. 왔냐? 자, 그럼 뭐 티올라라 잉어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삭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티올라라 잉어킹을 제 유튜브에서 보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자, 뿅.